라면 먹어주셔라. 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구입한 프라이드 한치? 한치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제품인데요. GS25시에서 2,600원인가 구입을 했고요. 하바네로 양념이 추가돼서 더욱 맛있어졌다고 그러는데 고추의 매운맛뿐이 아니고 뭐 감귤류 과일 향기를 가진 고추? 피망 비슷한 건가? 자, 하여튼 그런 거 35g이고요. 마른 남치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되겠네요. 자, 프라이드 한치. 한치를 튀겼다는 얘기인데, 한치는 뭐, 한치 회로도 먹고, 그렇게도 데쳐서 먹기도 하는데, 자, 아라움이라는 데서 제조했고요. 뭐, GS25시에서만 판매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놔주세요. 어우. 자, 프라이드라고 해서 프라이드 치킨을 생각했는데, 자, 이런 식의 한치가 나왔네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오징어 같은 거 그냥 그 얇은 거 바삭하게 튀긴 거. 하나, 둘, 셋, 네 조각 정도 들어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바삭함이 그렇게 강하진 않겠지만, 바삭하면서 씹히는 맛도 좋고요. 근데 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라이드의 바삭함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지포를 후라이드 튀기듯이 양념 위에다 살짝 발라서 튀겼다, 기름에 튀겼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데, 한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씹히는 맛하고 뭔가 좀 고기 씹히는 맛은 납니다. 그리고 뭐 양념은 뭐 매운맛은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한치 맛에다가 한치 튀김? 그런 느낌이네. 그냥 뭐 그냥 쥐포 같은 것보다 좀 바삭해서 약간 그 후라이드 치킨의 그 바삭한 느낌에다가 그 한치 씹히는 맛 살짝 나간 건데, 그냥 뭐 맥주 안주나 그냥 뭐 간식 같은 경우로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좀 비싸죠. 저거 4개 들었으니까. 한치 몸인가? 좀 그렇게 된 제품이니까 맥주 안주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부서지는데 입에서는 조금 씹히는 맛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